대한민국 하늘 아래 두 가지 종류의 병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투사고 하나는 카투사가 아닌 병사가 있습니다. 카투사는 6대 1, 7대 1, 10대 1인데 그 외의 병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뻔합니다. 우리 군대를 카투사처럼 만들면 돼요. 카투사가 더 장비가 좋습니까? 한국군이 더 좋습니까? 카투사가 좋습니다. 카투사 병사가 더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한국군이 잘 돼 있습니까? 카투사 병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을 카투사처럼 만드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사명인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사들을 외출을 내보낸다 그러는데 한 달 중에 이틀을 내보냅니다. 이틀. 이게 무슨 놈의 외출입니까? 카투사는 한 달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갑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비도 줘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우선 외출을 늘리자는 거예요. 자, 현재 한 달에 이틀을 내보내는데도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고 지휘관들한테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한테 무한 책임을 지웁니다. 병사가 나가서 툭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면 그게 소대장 책임이에요. 재수 없으면 중대장이 아웃돼요. 그러니까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이틀 내보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카투사 애들이 일주일에 5일씩 나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애들은 다 우리나라 애들이지만 한 달에 이틀 나가면 PC방이나 당구장 가서 보내다가 들어옵니다. 카투사 애들은 학원을 가요. 학원을. 그러면 우리나라 병사들, 일반 병사들도 일주일에 5일씩 내보내면 학원을 갈까요? PC방을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학원을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전방에 있는 모든 뭐 식당이다 뭐 이런 데들 난리 아닙니까? 경제가 죽는다고? 병사들이 나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부대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PC방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학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원장님, 학원이 생기면 원장님 같은 분들이 힘을 쓰셔가지고 학원비 15만 원 중에서 병사는 5만 원만 부담하고 국가에서 10만 원을 왜 부담해 주지 못합니까? 그거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군대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딸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버드 대학 안 갔습니다. 1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 1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어려움 생활을 하면서 1년 보내는 시간을 우리가 gap year라고 그러죠. gap year. 저는 군대가 gap year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군대여야 된다. 자, 우리 할아버지 때 군대 다녔습니다. 그 우리 할아버지 때 군대 하루 20시간의 일과표와 우리 아버지 때 군대 하루 생활의 일과표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일과표와 지금 아이들이 군대 가는 일과표를 비교해 본다면은 불과 50년 전, 60년, 70년 전과 지금과 일과표가 어떻게 달랐을까? 달라져 있을까? 우리는 어차피 국방으로 해서 2년간 가야 됩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가 아니라 하루 20시간, 24시간의 타임 테이블이 정말 갭 이어로 승화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이제는 와 있어야 돼요. 21세기 군대의 하루와 19세기 다르다 이거죠. 20세기.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군대라고 본다면 군대 하루 짜여있는 커리큘럼이 정말 어트랙티브하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방법일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저는 오늘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게 그 가고 싶은 군대 병사는 얘기했는데 가고 싶은 군대를 이끄는 장교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모든 우리 사회의 그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여러 힘든 걸 짊어지고 있는 집단이 장교 집단입니다. 동시에 간부 집단인데 그 집단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그 집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큽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변화가기 위해서 병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도 필요합니다만 동시에 이제 그들을 잘 이끌고 코칭을 잘하고 또 그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이런 여러 문화를 바꾸는 또 동시에 중요한 집단은 또 간부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부 집단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됩니다, 실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군대가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첫째,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잘 못생긴 사람이나 한 방에 가둬놓고 똑같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잘난 줄 알았던 놈도 인생을 한번 깨달아야 되고 지가 못났던 사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 나 저놈하고 뭐 특별히 차이 없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두 번째는 군대가 좋은 이유는 그 짧은 기간에 인생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쫄병이었다가 나중에 그래도 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더십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이 자식을 잘 보살피고 잘 훈련시켜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야 된다고 양장군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원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